한국 문화의 습득. 이번 주 학습은 분야별 한류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한류의 이해를 우선 학습하였습니다. 이번 시간을 통해 문화적 현상인 한류의 모습을 경험하고 한국의 문화를 습득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 배워온 한류의 이해 전체적으로 한번 되새기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보이는 키워드 한류란 무엇인가, 그 다음에 한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, 그 다음에 한국의 그 80년대, 90년대 여러 이제 정책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한류의 기반들이 놓여지게 됐고, 그런 문화 콘텐츠들이 어떻게 동아시아를 맨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세계적인 시장으로까지 확산이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저력은 현대에 와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의 몇 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. 자, 강의 정리를 하겠습니다. 한류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및 사회문화 개방의 물결 속에서 그 기반을 놓았다. 다음에 한류는 정부와 디지털화라는 21세기 이후 세계의 커다란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독창적으로 소화하면서 또 발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한류는 현대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각 시대에 따라 다른 세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켜온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큰 중요성을 갖고 있는 독립운동가 아시죠? 이제 김구 선생님의 이제 그 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.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.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.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.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.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.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. 자, 이 말씀 한번 깊이 새기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